제가 40대에 정말 나를 찾기 위해서 도전을 합니다. 아. 도전을 해요. 그래서 내 그 꿈이 도대체 뭐였을지, 또는 나의 기질, 습관, 성격은 어떤 거를 갖고 있는지, 그래서 나는 누구일까, 이런 고민에 많이 쌓여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 게 40대. 드디어 40대에 저는 나야만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40대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. 어떤 친구들은, 동료들은 40대, 우리 같이 할래? 자격증도 같이 따볼래? 이렇게 얘기하면 나 못해, 힘들어, 왜 고생을 사서 해?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간절히 내 자신을 찾고 싶었기 때문에, 또 남을 이해하려면 나를, 자신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내 자신을 찾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40대에 책을 쓰기 시작했고요. 그다음에 자격증을 한 개라도 두 개라도 시작을 해보자, 그래서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고요. 그리고 건강을 또 챙겨서 멋진 인생을 시작하자,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또 강의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강의를 또 했고요. 그래서 조금씩 내 스스로가 다른 꿈을, 다른 인생을 위해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나의 끼는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준 그런 끼는 무엇인지 저는 사실 몰라요. 부모님이 대학교까지도 한 번도 입학 졸업을 와보시지 않았고,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제 끼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끼를 찾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, 전문성이죠. 그리고 또 타고난 어떤 재능,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, 하지만 그것을 찾아보니 저는 사실 열정, 노력, 요 두 가지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. 그래서 열정과 노력을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서 나의 끼를 찾아보자. 그래서 여러 가지의 단어들을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. 그 안에는 인내도 있고요. 끈기도 있고요.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예를 들어서 유아기 청소년기가 저는 너무 부실했고 환경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기본적인, 그러니까 뒤늦게 하려니까 다른 사람보다 100배, 1000배 노력을 해야만 그것을 이루게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끼를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, 그러다 보니까 뭐 성격 검사도 해보고, 또 잔해, 운해. 나는 잔해가 높은 거야, 운해가 높은 거야? 잔해, 운해에도 푹 빠지고 뇌에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.